해양수산부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로 전남 여수와 부산 해운대, 충남 당진 등네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여수 웅천은 여수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이며 앞으로 방파제 등의 기반시설 조성비용으로 3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. 해양수산부는 늦어도 11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들과 사업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